저 와이프분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? 아, 안심하세요. 개인적인 호기심은 아닙니다. 제 아내는 야망이 큰 여자였어요. 온전히 제 유책으로 이혼을 해달라고 위자료를 줬죠. 위자료야? 자기 인생에 결함이 생기는 것도 누군가에게 원망의 빌미를 남기는 것도 싫었던 겁니다. 그런 사고가 가능한 여자였죠. 그렇게 없애고 싶었던 돈은 처음이었어요. 그 여자의 흔적을 조금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. 아, 뭐 다 지난 일입니다. 그랬던 분인데 이 미션을 수행하겠다고 다시 연락하신 거예요? 그때 그 명함 찾았잖아요. 와이프 전화번호. 아, 그거는 다른 와이프입니다. 그 여자는 달라요. 전 아내와는 정반대랄까요? 제 탓입니다. 제 유책으로 남기겠습니다. 아내 유책으로 해주시고 이혼 과정까지 완벽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야 나중에 진짜 와이프 되실 분이 안심하시죠. 그래도 저 때문에 이혼 경력이 하나 더 늦었는데 괜히 죄송스럽네요. 괜찮습니다. 저에겐 아무 의미 없어요. 그럼 행복하세요. 사적인 관심은 아니었습니다. 이미 수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잔데 범죄에 연관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?